안녕하세요. 건프로 타유기예요. 택배 가능한 매장 초아 타육농장 다 함께 보시죠. 택배 가능한 멋진 다육이들 소개해드립니다. 트럼소. 트럼소. 건강하고 예쁜 신상품들이 많아요. 메모하시면서 봐주세요.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따님에게 선물하세요. 사랑무. 합식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조화 다육, 신상 다육이 보고 계십니다. 아들의 미처스. 발음 잘해야지. 아들의 미처스. 저희 남편이랑 안나푸르나 트레킹이라도 빨리 떠나야죠. 근사한 작품 이름이죠? 모나리자.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상상도 못할 건프로가 유튜버라니. 모나리자. 건프로가 아끼는 신상 다육이. 루비도나.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믿고 다육이 영상 정주행해주세요. 슈퍼비. 다육이 이름 메모하시면서 계획있게 쇼핑하시길. 오랜만에 보네요. 뷰티 릴리. 매직 크라운. 예쁘게 예쁘게 다육이들 시즌이죠. 함께 왕언니들과 다육이 쇼핑하는 건프로. 보고 계신 아이는 앙주. 한 번만 다육이 매장에 방문하신 분 없죠? 인천 조화다육. 한번 주문하시면 꾸준하게 같은 분들이 주문하시더라고요. 토카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보고 계신 아이는 써니. 아시죠? 다육이 영상 주변에 널리 소문내주세요. 그랑프리. 그랑프리. 다육이들의 계절이니까 토비. 토비 어떠세요? 이 아이도 추천이요. 선택장에 안 오게 계획해서 쇼핑 나오세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55-2번지 조화 다육 농장 이렇게 생겼어요. 키핑장도 있고요. 다육이 농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답니다.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 그냥 뭐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컬러감이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아메클론. 보고 계신 다육이는 아메클론입니다. 상남자 데리고 양떼 목장 좀 다녀오라고 하는데 그쪽에 다육이 농장 투어도 한번 쫙 해야 되나요?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 다육이 농장 방문하고 싶으셔도 차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 첼로 보고 계십니다. 첼로. 블랙팁. 유명하고 건강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 다육이들도 많이 있지만 신기하고 희귀한 다육식물 보여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나요? 원종 에보니. 오른쪽에 깨알 펜댄스가 보이네요. 원종 에보니 완전 딱 건프로 스타일이네요. 안녕하세요. 집중. 조화 다육농장 다육이 슈퍼비. 건프로 추천이요. 봐도 봐도 재밌는 꿀재미 다육이 맛집 조화 다육 농장입니다. 배어나. 볼 때마다 향기가 슬슬 배어나서 배어난가요? 매직 크라운.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강할 때 좋은 데 많이 보고 이쁜 거 많이 보라고요. 다리 아프면 나중에 못 다녀요. 캬. 목대 좀 보세요. 묵은둥이 러우입니다. 묵은둥이 러우. 건프로랑 여러분이랑 함께 조화다육 농장에 방문하는 기분으로 영상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 기분으로 힐링하세요. 보고 계신 아인 실루엣. 엄청 예쁜 꽃 한 송이 같죠? 다육이 이름이 글쎄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야무지고 건강한 다육이죠?
크리미 다육이 농장 대신 방문해드림. 각박한 삶, 지금의 나라 분위기, 국내라도 자유롭게, 다육이 농장이라도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 지금. 힐링하고 가세요. 여름부터 조화다육 대표님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색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든다고. 완전 반했네요. 반했어요. 제스타. 루비도나. 건프로도 아주아주 아끼는 아이예요. 루비도나. 색 좀 보세요. 입장 표면에 모공이 1도 없는 아이. 애플 미인. 건프로 추천이요. 직접 농장에 방문해서 구입을 추천드려요. 애플 미인. 건프로도 키우고 있는데 아주아주 건강해요. 묵은둥이 애플 미인. 트럼펫 핑키.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즐겁게 다육이들을 아무 때고 방문해서 볼 수 있는 다육이 농장. 여러분, 저희 침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알콩달콩 인생 뭐 있나요? 재밌게 이쁜 아이들 보면서 힐링하는 거죠. 지젤. 건강한 다육이들 영상 자주자주 올려드릴게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건프로 다육이. 다육이 건프로입니다. 미니벨 금. 계획 없이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시면 예뻐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여름부터 조화다육 방문하신 고객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스페인 마리아. 건강하고 튼튼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스페인 마리아. 솔직하게 즉흥적으로 다육이 영상 찍고 있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마음에 드세요? 키핑장에서 매너 있게 다육이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하다가 우연히 50령 옥을 보게 됐어요. 여러 아이들 합식해서 심었는데 너무 이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농장을 집으로 옮겨오겠어요. 루이스, 눈여겨보고 계시죠? 다육이 루이스. 편집 다 끝내고 맛있는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어야겠어요. 이번에 볼 아이는요, 솜니엄. 따라라란딴. 이래서 건프로가 조화다육 농장을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조화다육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 충분하시죠? 구독자 여러분께서 항상 기다리는 조화다육 농장 영상 기대하셔도 좋죠? 스텔라. 보고 계신 아이는 스텔라. 아무리 봐도 나는 너루, 이 아이로 정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세요. 네? 벌써요? 그렇죠 뭐. 인생 뭐 있나요? 주문하셔야죠. 전화하세요. 택배 가능한 조화다육 슈퍼 오션. 너무 부드럽고 카리스마 넘치고 유쾌하고 이쁜 슈퍼 오션. 아직은 소녀 마음으로 두근두근 원종 슈퍼클론 환엽이에요. 요즘 환엽이 인기죠? 최고의 계획이 최고의 다육이를 쇼핑하실 수 있는 건강한 다육생활. 다육이 과소비 방지 영상입니다. 계획 없이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시면 용돈 쓰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다육이 노란 아이의 매력이란 정말. 프랭크. 굉장히 상큼한 색이죠?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는 프랭크. 눈 깜짝할 사이에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누가 더 예쁜지 우열을 가리기 너무나 힘든 지금 이 순간. 매력 뽐내고 있는 올팻. 오늘도 조화다육에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오늘 조화다육 농장 올팻 너무 좋으네요. 제가 제 머리가 다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직접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는 기분. 초보부터 고수님까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에보니죠. 건프로도 사랑에 빠진 에보니. 이야, 이렇게 많은 에보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보기만 해도 힐링 되신다고요? 여기가 바로 힐링존이죠. 다육이 맛집 조화다육. 매력 넘치는 마리아.
인기 많은 아이죠? 마리아. 지금 이 순간이 소소한 행복이네요. 그린 수완. 즐겁게 다육이 보고 계신가요? 그린 수완. 다육이 성수기.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드는 계절. 보고 계신 아인 탈론. 평일. 다육이 농장은 평일에 방문을 추천드려요. 탈론. 제 손 크기와 비교해주세요. 마리아. 조화다육. 이곳이 무릉도원이구나.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영상 보기만 해도 힐링 되시죠? 너무 부럽네요.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 너의 몸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빠진 몸매. 보면서 건프로도 대리만족하고 있네요. 야생 마리아. 씩씩하게 잘 지내. 또 만나. 같은 반찬을 먹어도 바닷가나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에서 먹으면 그 풍경에 맛이 더 훨씬 좋잖아요. 프랭크. 프랭크. 이렇게 많은 프랭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프랭크. 본격적인 2020년 하반기. 즐겁게 행복하게 다육생활 하고 계신가요? 항상 다육이 영상 보면서 공감 많이 해주시고 인생 선배님 우리 여러분들 건프로 이뻐해 주시고 매일매일 다육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왕언니들, 보고 계신 다육이는 수정, 다음 아이 누구? 페리도트. 올가을 인기 많은 아이죠? 페리도트. 페리도트. 이 아이는 알사탕처럼 달달한 느낌이죠? 귀여워요. 점점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오 마이 갓. 하지만 다육이들의 계절이죠. 페리도트. 페리도트 5두짜리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죠? 크게 뜨고 보고 계세요. 이 아이 이름은 토레스. 다육이 농장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건강한 다육이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없는 건프로 행복하고 시원하게 다육이 영상 올려드립니다. 반짝반짝 은분이 얼마나 빛나는지. 신월. 아주아주 특이한 우주생명체? 신월. 건프로도 입양했는데 보는 족족 만족하는 신월. 신기하고 특이한 데블스혼. 검색해보니까 악마의 뿔, 악마의 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 맞나요? 데블스혼. 곱게 곱게 물들고 있죠? 데블스혼. 다육이 택배 가능한 매장 인천 조화 다육농장. 아리엘. 이 아이의 이름은 아리엘입니다. 아 넓은 우리 집보다 다육이 농장이 더 좋은 건프로. 음액대별로 다양한 아리엘이 있네요. 쌍두도 보이죠? 매일매일 인생에 대한 이야기, 식구들이랑 소소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건프로와 많이 공감해주시는 여러분들, 인생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